어우 더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대박. 아직 여름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든 것 카메 김선우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테스트 운전을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찾아온 2012년식 아반떼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99,362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정말 독특한 소음으로 차량을 입고해 주셨어요. 주행할 땐 전혀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소음이 전혀 나진 않아요. 세상 조용합니다. 방지턱을 넘어도 전혀. 그리고 도로 상황이 안 좋은 곳에 운행을 해도 전혀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음이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와 꾸걱꾸걱꾸걱꾸걱꾸걱꾸걱꾸걱 이런 소음으로 들어오셨네요. 아, 꼭 밑에서 누군가가 막 웃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놈을 찾아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를 걸고 꼭 이놈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샵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을 리프트에 올려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육안상 전혀 뭐 이상 있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소음이 났었는데 아 모르겠네요. 이렇게 봐서 전혀 모르겠네요. 무언가 스틸과 스틸 재질이 부딪혀서 뭐 깎인 흔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쪽도 전혀 뭐 깎인 게 없고요. 하나 특이점은 엔진을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제동했을 때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닐 것 같고 일반 고급 부식류들도 전혀 이상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회전하면서 꾹꾹꾹꾹꾹 소리가 난 거기 때문에 뭔가 회전체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봐도 안 되겠네요. 정비는 연장발 카멘의 특수 장비를 장착을 하고 또 들고 소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싫어. 해봐. 어우. 야, 한번 너무 세다. 이번엔 사운드 캠을 한번 해보자. 두 손 바닥 쪽에서 더 울림이 크네. 과 동승석 쪽이 소음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승석 쪽 타이어를 탈거를 해서 안쪽 서스펜션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연장을 가져오겠습니다. 뿅! 가져왔습니다. 어우 소리가 그 진단기 3번 채널이 허브 쪽인데 그쪽이 소리가 컸습니다. 확률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쪽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그 나는 연장을 잘 사용하는 호모호모 사피사피 호모사피엔스 볼트 돌고 나도 돌고 캘리퍼를 탈거하겠습니다.
작동하고 있는데 이상 부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네. 높은 확률로 점검을 했는데 이건 역시 좀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도 점검은 카미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안 잡히면 형벌금에서 까버려 까버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월급 날인데 나 혼자 받는 뭔가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 느낌이 나긴 나는데요. 미세하지만 걸리는 듯한 느낌? 그렇다면 허브 베어링을 빼봐야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소리가 나는다는 거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프레스를 사용해서 허브 베어링을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랑. 신품 베어링을 장착하겠습니다. 스냅링을 장착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조립은 분해 역순. 된 테이블을 긁어버렸으니 큰일 났다. 어떡하지? 카메라님한테 죽었다 이제. 이거 봐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괜히 펑 떴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편집자님 이거는 제발 잘라주세요. 저 죽어요. 다시는 밥 먹자고 차 먹자고 껄떡대지 않을 테니까 제발 편집 좀 해주세요. 고추 떨고 나도 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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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주행만이 남아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혹여나 소리가 난다면 카멘님한테 덮어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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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월급날 집어간다! 집어간다! 한잔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작업하려 테스트 운전! 빠밤! 아 야 테스트 운전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형까지 불러드리고 그래. 형 다 진단했잖아 다. 뿌리가 나면 나 또 집에 안 보내려고. 편집자한테 오늘 네 차례라고 네가 찍는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다. 영상에서 어쩌고저쩌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 아니야. 이건 내가 편집할 거야 이제.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을 해야지 왜 용이에요. 뭔가 찝찝해. 아니야. 형 빨리 소리나 한번 들어봐요. 왜 뒷담화를 했을 것 같아. 아니 빨리 소리나 하나 한번 들었잖아. 야 딴소리 하지 말고. 산 지 얼마 안 된 테이블을 긁어버렸으니 카메라님한테 죽었다 이제. 형 역시 내가 작업해서 잘 된 거지. 역시 작업은 내가 잘해. 카멘님한테 덮어씌워! 덮어씌워! 야 진단이 형이 했잖아. 카멘 패밀리의 최첨단 장비로 오늘 다 동원한 거 아니야. 소음 MRI 사운드캠으로 딱 좌측인지 우측인지 확연하게 우측이라는 걸 확인했잖아.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자. 안 나. 나이스. 역시 확실히 작업. 안 납니다. 딱 한 번만 더. 마의 구간 있잖아. 그 내리막길. 내리막길 한 번만 더 들어보자. 그래요?
오, 전혀 안 나. 전혀.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건 했네요. 아, 이런 소음 좀 듣기 어려운 소음이었지? 예, 난 처음 들어요. 근데 허브베어링이 주행할 때 특유의 소음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소음이 전혀 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만 소음이 발생을 했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진단은 틀리지 않았네요. 작업은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한 걸 보고 속담이 있지. 소 뒷걸음젓이다 쥐잡은 꼴. 아, 우린 너무 운이 좋아. 운도 실력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카멘 패밀리들의 정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와이와 구독. 아, 기술료는? 네. 이거 기술료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가요? 운이 좋았지? 네.